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자가 놀랍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아마도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는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를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데려고 와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역할을 갖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는 뭐 중풍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또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이렇게 붙여주셔서 주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 또 친한 친구들, 또 가정 멤버들,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전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온 거겠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아마도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내 친구의 그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냥 생각만 했다면 아, 예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적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했다고 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행위가 보여져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적용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순서 맞춰서 뭐 그 틀리지 않고 그리고 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순서를 맞춰서 예배 드릴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이걸 그냥 하는 것처럼 행위에만 포커스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라도 그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 하는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예배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좋은 소리와 가사로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고 참 좋은 가사일지 몰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거기에 그런 확신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좋은 소리, 그냥 가사만 부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 안 드려, 그래서 뭐 찬양 안 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소리요 좋은 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면 형식적이지만서도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를 다 들으셔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에 따르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중동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중동부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찬양을 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희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제 아내만 그냥 뜨겁게 그냥 찬양을 막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한 가지 방법을 취한 건 뭐냐면 저기 성경 공부 시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한 명 한 명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학생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고, 어쩔 때는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찬양도 안 불렀던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희보다 더 열정을 갖고 막 춤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막 그 컴퓨터 게임에 거기에 중독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안 하고 성경책 읽길 좋아하고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모임만 가셨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니까 그냥 모이자, 그리고 아이들 뭐 찬양 안 하니까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모였다면 아무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행위로 실천이 되고 순종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기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서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친구들이 그 예수님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으로 밀자.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한테 가면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기회를 미뤄두든지 연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와 끈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를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인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한 영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한 사람 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명의 친구들은요, 집의 문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그 없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되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입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집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런 지붕 뚫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지붕에 입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한테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들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없어 보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회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끔 그렇게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그 청년부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존경하는 그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저를 부흥의 미팅을 많이 이렇게 데려가 주셨어요. 뭐 March for Jesus, Pray for LA, 뭐 기도원에서 하는 무슨 행사들 이런 데 많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을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향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계속해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기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구역 모임이 있어요. 성교회 모임이 있어요.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역 모임, 성교회 모임, 예? 교회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 참석하게끔 계속 데려고 와야죠. 예? 뭐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구역 모임 잘 만나고 모이고 있어요. 성교 모임도 잘 모이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교 모임 아직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구역 모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더 참여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더 은혜받게 해야죠. 예?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욱더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구역 모임, 그냥 성교 모임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성교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이 없지 않나, 혹시나 구역 모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치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인도할 때 그 사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숙하게 되고 우리도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예? 중풍병자는 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더욱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력이 있으시고 세력이 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죄사함에 대해서 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감동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별로 피부에 안 닿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 종교인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것은 뭐냐면 죄사함은 그 기적으로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선포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냐? 기가 막히다, 신상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웃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100% 사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용서받음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느껴지십니까? 네. 네? 네.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네. 깨달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받은 것이 왜 이렇게 큰 축복일까? 왜 죄 용서받은 것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 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네? 뭐 세상의 명예를 가졌을 때 감사하고 또 재물을 가졌을 때 감사하지만 그런 감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 이것만큼 감사할 이유는 더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더 깨달으셔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그 감사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기적을 체험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거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기적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할 때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죄 선포를 받아들이고 죄의 깨끗함, 용서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들도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근데 뭐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그 감사,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어떠한 상황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